안녕하세요. 발레테라피 현희쌤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세로다리 찍기 영상을 준비했어요. 4주 챌린지로 4개의 세로다리 찍기 영상 프론트 스플릿이 올라갈 거예요. 매일매일 3분만 따라하면 4주 만에 세로 찍기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로 찍기를 하게 되면 고관절에 잘 사용하지 않고 굳어버린 근육을 풀어주기 때문에 골반 교정과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체 비만에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꼭 따라해보세요. 그럼 바로 1주차 세로 찍기 하러 가볼까요? 수건을 준비해 주세요. 한쪽 무릎 아래 수건을 두고 한 다리는 앞으로 멀리 뻗어 주세요. 그대로 골반 앞으로 밀어 주세요. 오른쪽과 왼쪽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나란한 상태에서 앞으로 밀어 주세요. 무릎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 볼게요. 뒤꿈치를 몸통 쪽으로 당겨서 플렉스를 만들어 볼게요. 호흡과 함께 상체 더 눌러 볼게요. 천천히 올라오면서 반대쪽 다리 준비. 그대로 골반 나란히 호흡 내쉬며 앞으로 밀어볼게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무릎을 폈다가 다시 자세를 잡아주세요. 그대로 허벅지 앞부터 안쪽에 오는 자극을 느끼면서 따라해주세요. 앞 무릎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 볼게요. 호흡과 함께 상체를 더 늘려 보세요. 허벅지 뒤부터 종아리까지 쭉 늘려 보세요. 유연성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자주 반복해서 따라해 주세요. 천천히 다리 잡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3분 동안 따라하기 힘드신 분들은 1분씩 나눠서 1분하고 쉬고 1분하고 쉬면서 해보세요. 매일매일 따라하면 가동 범위가 달라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세로 찍기 사진을 찍고 1주차가 끝날 때 사진을 찍어서 비교하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따라한 후에 영상 아래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내일도 발레테라피 하세요. 안녕.